8조. 아까 지워버렸는데, 세 번째,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군객시설. 들어갑니다. 먼저, 여기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반시설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2번 보시면,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 말한다. 이게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이 박스를 여러분은 여러 번 보시고 써보신 거 좋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짝짓기 하는 겁니다. 이 기반시설 종류가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서 7개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거기 운하는 삭제해버렸어요. 운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가 됐어요. 삭제시켰죠? 자료 드렸죠? 예, 네, 자료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동차 건설 기계 운전하고 있을 거요. 그거 삭제해버리고요.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기계도, 자동차 및 건설기의 검사설 이런 것들을 교통시설로 하고요. 그다음 밑에 공간시설로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재가 있다. 유통공업시설로는 특히 수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학교, 공공청사, 그다음에 쭉 가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이 정도 보시고, 방제시설은 제2방시설인데 하천 특히 중요하고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화설비. 방화설비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방풍설비는 바람 피해 막기 위해서 만든 설비죠. 방설비는 물, 그 피해를 방지하는 설비죠. 사방설비는 모래의 피해를 바다에서 모래가 날아가죠. 농경지를 뒤엎고 그런데 그걸 또 그 제방을 위해서 만든 설비입니다. 사방 설비. 방주 설비는 그 바닷물이 넘쳐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설비들을 바로 방주 설비라고 그래요. 이게 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방제 시설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건 위생시설 있죠. 이 보건 위생시설은 인간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게 되는 시설과 인간이 이 세상을 뜨고 가축이 이 세상을 뜰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보건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을 보건위생시설인데 이게 네 개, 세 개로 줄어들었죠. 몇개안 되죠? 세 개가 아니라 거기 보면 이걸 지워버려요. 자연장지 지워버리고 장례식장 이걸 삭제해버려요. 그걸 장사시설로 다 편입을 해서 개정했습니다. 수정이 됐을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보건위생시설은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장사시설, 그다음에 바로 도축장, 그다음에 그 종합으로서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기초설이 아주 중요한데 환경 기초설은 최근에 두번 나왔거든요. 이 환경 기초설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한 시설을 환경 기초 시설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물 쓰고 버릴 때는요 하수도에다 버려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있죠. 하천은 방제시설이고요,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이다. 이걸 비교해 두셔. 그다음에 이 환경 기초 시설로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 여름에 빗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큰 시설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고 그걸 잘또그 처리해가지고 이 시청 화장실로 물을 보내요. 그러면 물값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댐에서 정화수 써가지고 정화해가지고 온 것보다도 바로 이 빗물을 이용하면 시청 건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청 건물, 화장실 건물은 빗물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 기초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차를 버릴 때는 폐차장에다 버리고 우리가 그 물질을 아까 버릴 때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 환경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경 기초도 묶어놓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설 이렇게 이 다섯 개를 꼭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다섯 개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환경 기초 시설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금방 보았던 기반설 중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은 다시 세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보면은 자동차 정류장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문제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야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은 해서 1, 2, 3, 4, 5 해가지고 네 개를 써놓고 한 개 아닌 걸 써서 추리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중 광장 일종의 건축물 부설 광장이 있는데 그걸 5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출제했어요. 위에 있는 것은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첫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 화물 터미널이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공용차고지. 공용차고지는 A버스에서 B버스에서 이런 애들이 바로 함께 그 영업을 저녁에 종료하고 거기다 차를 같이 집어넣어서 정류시키는 장소입니다.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그래 그거 또 자동차 정류장이고 그다음에 이 시내버스를 차 운행 저녁에 끝내고 나서 받쳐서 정류시킨 자동차 정류장을 공용차고지라고 해요. 공용차고지, 네,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이 대전에 가보면 정류장 버스터미널 가서 보면 복합환승센터 써놨잖아요. 이게 다 자동차 정류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자동차 정류장이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그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있어요. 그것도 이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가신 분들이 중대가 좀 정차해놓고 말이죠. 거기서 하룻밤 자고 한다든가 가면서 쉬게 하는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휴게소예요. 이 여섯 가지를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섯 가지는 좀 기출된 바 있고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 봐봐요. 왼쪽 보면 의의를 봐봐요. 왼쪽 다시 1번. 도시 군객실 나옵니다. 도시 군객실이 뭐냐면은 자 아까 이 기반실이 엄청 많았죠. 여러 가지 있어서 기반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로, 공원, 뭐 광장 등등도 쫙 있었죠. 이런 기반설을 예컨대 공원을 여기다 이렇게 이 땅에다 공원이 기반설 이 공원이 기반설을 설치하려 할 때는요. 무턱대고 딱 설치한 게 아니고 여름 땅이 여기 있는데 딱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공원의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 이름이 뭐냐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만들 때 주로 이 공원 설치란 부지를 확보할 때는 이 땅 여기 보니까 A 땅 있고 이 땅은 전이다. 여기 B 땅 있다. 이건 답이다. 또 이건 C 땅 있다. 임야다. 그리고 D 땅 있다. 뭐 답 이 전이다. 또 자갈밭인 뭐 잡종지가 있다. 이 땅이다. 그리고 또 이 F란 삼 땅 있는데 이 또 임야 조금만 야산 있다. 그리고 보니까 갑의 집터가 포함됐다. 우리 살다가 뿌시고 간 대도 있다. 지목이 대다. 그래 이렇게 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땅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만듭니다. 개발이 끝나가지고 이 안에 건물이 팍팍 들어서 있는 땅에다 이걸 설치하게 된다면 바로 엄청난 보상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걸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건물을 다 쳐간다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아직 주로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땅을 미리 행정청에서 조사해가지고 미리 이것도 공 만들 땅이다라고 미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 계획을 만든다 이걸 이반을 하죠. 이반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반권자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반권자 공부했는데요. 이걸 이반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서울 특별시 있는 땅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이반하죠. 광역시면 광역시장 각각 지자체 되면 그 지자청이 이반하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이 자기 관하고 있어 입안합니다. 조건을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조건이 두 개 이상의 그 시군에 걸쳐서 즉 도호 관하겠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네들이 입안권자인데요. 입안할 때 그냥 입안한 거 아니죠? 조사죠? 첫째 여기다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이 견조받을 때 도로부로 확보하는 것이 괜찮은가라고 조사 들어가죠. 그걸 기초사하죠. 그 다음에
주민 의견도 청취하죠. 그래서 의견 청취하는 기간 바로 의견서 들으면 다 나한테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래 입안했습니다. 입안해가지고 최종 여기다 도로 만들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절차가 있죠. 먼저 관계 기관장 도로관리청하고 미리 협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걸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달라면 열람도 시켜주죠.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번에 여기 있다가 도시국가로 결정 고시했던 땅이 정확하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경계를 표시해서 주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 발행되고는 도면중 지형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형도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했던 그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서 이걸 만들어서 고시를 해준다고 그랬죠. 고시. 고시를 한 날에 마침내 이 결정을 효리 발생해서 이 부지로 묶이게 되고요. 묶이게 되면 이 안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토유권을, 소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바로 공원을 설치할 부지로 예정해서 묶어놨으니까 또다시 이 얘기 있다. 건축물은 건축하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법적으로. 공장을 설치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가요로 결정된 이 시설. 이 시설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계획, 시설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뜻이 그렇다는 거 거기 보면 자 봅니다. 의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 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이 뜻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반 시설 중 할 때 기반 시설다 줄 거 봐요. 기반 시설다 줄 거다면 밑에 박스로 화살표 하나 보내놔요. 밑에 박스가 그 일곱 가지 교통부터 환경 시설까지 해서 그거 엄청 많았죠.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그런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시설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이면 다 도시군계획입니까? 아니죠. 기반시설 중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것만?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땅에다 결정했단 말에 이것만 도시군계획시설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오른쪽도 모셔봐요. 129페이지. 자, 도시 군계획서를 설치 및 관리해서 1번에 1번 봅시다. 자, 원칙과 A를 묶어봐요. 자, 지상에서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기반시설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그 옆에 떴어요. 이를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외를 또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예외에서 바로 다만 용도적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않냐다. 넘어가 봐요. 그래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느냐. 자, 그 박스 속에 들어가서 줄 겁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해당성 담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거기 보면 1번의 기업 주차장 그리고 거기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 옆에 지워버리세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하고 건축 삭제해버려요. 삭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래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리고 공공지 등등등 그거 밑에 보면 쭉 늘어서 뭐 저 사회복지시설 줄 거 봐요. 청소년 수련시설 줄 거 봐요. 그리고 바로 쭉 가셔서 장례식장 지워버리고 장사시설로 수정. 장사시설
청화오리썰, 회차장 이런 것들 지금 가볍게 쭉 읽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보세요. 여기에다가 기반세를 정인 주차장을 이 땅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폐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폐차장. 이런 기반세 설치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거 절차 걸쳐서 도시공화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땅 확보해서 바로 그냥 주차장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폐차장 설치할 수 있는 땅 확보해서 폐차장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 걸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많은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의외적으로 기반설 중에서도 이제 금방 언급했던 주차장이라든가 폐기물 폐차장 그리고 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된다 검토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이 법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억에 있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드립니다. 아까 기반설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기반설이 쭉 있어서 박스 안에 1번 저 교통시설 그 다음에 환경시설 쫙 있었죠. 이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칭 위치 그리고 면적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때 모두 다 그렇게 다 설치해야 된다. 그럼 들겠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외에도 있다. 이 예외적인 시설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셔서 바로 131페이지 공동구가 나올 건데요. 공동구를 보십시다.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나 있죠. 공동구에다 줄까 봐요. 공동구는 기반시설일까 아닐까요? 이제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기반시설일까 아닐까요? 오 맞아서 그때 하나 써놔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써놔요.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은 다시 7가지가 분류되어 있었죠. 7가지로. 그때 7가지 중 무엇으로 분류됐는가 한번 찍어보세요. 눈으로. 바로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써놔요. 뭐다고요? 유통공급시설. 그래 그때 써놔요. 공동구에다가 오 공동구는 기반시설이었다. 기반시설은 다시 크게 보니까 7가지로 분류를 해놨었다. 7가지 무엇으로 분류해놨었냐? 유통공급시설이었다. 이 공동구가 이렇게 봐보세요. 공동화 이렇게 땅 속에 도로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기선이 또 수도관이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관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유통되고 있어요. 수도물이 공급되고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공급소 분류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두세요. 알겠나요? 뭐라고요? 유통공급소다. 기반설인데 유통공급소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공동화 무엇이냐 이 뜻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공동구 기반설의 일종인데 공동구는 도로가 있다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터널처럼 그래 도로 밑에 지하에 지하입니다. 땅소 지하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 없는 시절에 급히 전기선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가에다 전봇대 세워가지고 여기다 전선도 통신 전화선도 이렇게 설치해서 공급했죠. 가정에. 그러하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미관이 좀 그렇죠. 너질너질해서 미관도 제하고 자동차 운행 시 이 운전자들이 잘못하면 전봇대 받아버리면 뿌려져서 교통을 막죠. 도로 구조를 보존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을 방해해서 원활한 소통을 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 그 다음 가스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상에다 설치하게 되면 도로 위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도로 구조를 보장하는 의미 있죠. 그래서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시설들을 여기다 공동으로 다 수행해버리자. 땅속에다 그런 터널 같은 공간 이걸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공동과 설치되게 된 경우에는 바로 이것들 지상에다 설치하지 못하고 규제버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다만 설치해 놓도록 하자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공동구라 한다. 이렇게 하셔요. 공동은 바로 어디다만 설치하게 되냐? 지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그런 전기 선, 이걸 전기 공급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가스, 전기선을 통신시설이라고 그래. 뭐 가스 공급설비,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터널 같은 공간을 바로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수용하기 구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 이 공동과 관련해서 의의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동은 앞으로 조그마한 신도시 만든다. 그럴 때는 아예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시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신도시를 만들려고 여기다 도시발굴이다. 뭐 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거는 정비이다. 택지발굴이다. 그 다음에 도호청 이전 신도시, 저 내포 신도시라든가 저 지금 안동에 그 경북 도청 옮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도호청 이전 신도시, 또 경제 자유구역, 이런 데의 사업장이 200만 주택을 초과한다. 면적이 200만 주택을 초과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절 하여금, 사업 시행절 하여금 이 공동으로 아예 설치를 하도록 의무를 가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세요.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 그러냐? 그 수치 가지고 출전 바 있으니까 200만 주택부터 그 공동을 설치하는 경우에 바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지역지구 등이 200만 주택부터 초과한다. 그러면 개발하는 자는 바로 공동을 설치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래 도시발구역 줄 것이고 택지발구 줄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정비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지점 신도, 그 말만 딱딱 체크해요. 그런 장소의 사업장이 바로 200만 주택부터 초과하면 공동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어가시면은 바로 가로 3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3번이면 이 공동 설치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동그라미 1번 답이 나오죠. 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공동구를 점용하는 예정자, 뭐 한전이 있다든가 수도사업소 이런 자의 점용 예정자입니다. 그래 여기 한전에서 전기선 설치하려면 이렇게 면적 필요하겠죠. 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파이프 설치하면 면적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점용하게 되는 예정자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공동구 점용 예정자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공동 관리자가 바로 정해서 줍니다. 한 장 밑에 가로 3번을 건넸대서, 가로 3번을 건넸대서 1번 중에 공동 관리자가 설치됐다면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공동에 수용할 시설이 모두 있다고 하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이게 중에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가로 3번의 1번 하얀다 옆에다가 써봐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을 판치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공동화 설치됐어. 공동대 수용할 시설은 거기다 다 집어대야 돼. 그래, 지상에다 정부대 설치하고 그러면 위반자야 돼. 그때 위반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판치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판치한다. 이것도 기출된 바 있고 그러니까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봐봐요. 공동화 이렇게 설치됐다면 바로 오른쪽에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시설은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바로 7번과 8번, 그 7번 가스관 동그라미, 8번 하수도관, 이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심각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것도 두 번 나왔네. 그래,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할 시설, 전선로, 전기 지나간 통선, 그리고 통신선로, 전화선, 수도파이프, 수도관, 열수송관, 열수송관, 바로 저 지방 난방공사 있잖아요. 그때 그 지역을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열수송관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수도관,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쓰레기를 그 우리가 버린다. 그 요즘에 신도시는 그 쓰레기 그 집화장에서 쭉 끌어 다니면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쓰레기 수송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1번부터 6번까지는 여기다 반드시 집어대야 돼요. 여기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 그런데 7번과 8번만 바로 공동구 협의를 거쳐
공동구협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중에 거기다 체크해. 공동구협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에 무엇과 뭔만 공동구협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냐? 가스가 나고 하수.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어. 그래, 이제 금방 공동구의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었는데, 가스가 나고 뭔만 그러냐? 하수도관. 이걸 두 번 출제했다니까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하수도관. 아니, 그러면 왜 이건 두 개는 이렇게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냐? 이 관은 공통된 물질이 있어요. 모두 다 가스가 지나고 있어. 가스 잘못 터져버리잖아요. 터져버려. 터져버리니까 정말 위험으로 공동구 협의 심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다 해서 바로 임의적으로 규정해서 그게 중요해. 공동구 협의 심을 거쳐야 된다. 그 말. 가스가. 이 가스관은 당연히 이 관이 있다면 가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은 또 뭐냐? 이 하수관도 여기는 부패가스가 고여서 지나갑니다. 부패가스. 하수가 중요해. 그것도 써놔요. 부패가스 있다. 무슨 가스가 있다고요? 부패가스. 그래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관리 잘못하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가스가 폭발해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하수도관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바로 거기는 뭐가 고여있다고요? 부패가스.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몇 분도 안 돼서 거기 쓰러져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속출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근데 그걸 왜 예방하지 못한가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 하수관 청소를 있는 자들이 가서 할까요? 없는 섬들이 가서 할까요? 없는 섬들이 노동자들이 말이죠. 일일 근로자 대기소 가가지고 하루 벌라고 갔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벌라고 갔는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발령이 떨어져 버렸네. 일일 근로자 사무소에서. 그네든 일일 매일 이렇게 근로 장소 달라지잖아요. 그래, 하필이면 이 하수관 청소하는데 업자하고 만나가지고 업자하고 말이죠. 여기 일일 근로자가 이렇게 같이 가서 여기 도로 맨홀이 있고 여기 속에 이렇게 하수관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돼서 이 그 업자는 일만 시키고 갑니다. 들어가서 청소 좀 하세요. 그리고 정식대대가 식사할 시간이 12시에 올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인부 두 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다 보낸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일당 벌라고 시킨 대로 하죠.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나가도 못하고. 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숨막혀서 다 죽어버렸다. 정식대 이분이 와서 나오세요. 나오시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들어가보니 누워계셔. 누워계셔. 두 분 다. 이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왜? 못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부패가스. 그래서 이 하수관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가스가 항상 지나가고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스가 나고 하수관은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동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엄청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때 틀렸다 그러면 그분은 생각을 하신 분일까 생각이 좀 안 하신 분일까. 그렇죠?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쭉 내려가셔서 어떤 걸 체크하느냐. 저 가로 4번 1번 보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것만 딱딱 체크해서 이 공동화 이렇게 설치됐다면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관리 책임자를 관리자라고 하는데 관리자를 6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줄 거예요. 공동화는 특, 광, 특, 시장수가 관리자다. 꼭 아시고 넘어가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이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하러 다닙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한테 책임을 딱 맡기고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 가로 2번에 1번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으니까. 자, 공동 관리자가 이제 금방 6명 있는데 6명은 대충 관리한 거 아니에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구 유지, 안전관리 유지, 안전관리 유지, 안전관리 유지관리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요. 몇 년마다 이걸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이렇게. 그러면 왜 5년마다가 나오냐? 들어보세요. 아까 이 관리자들 있잖아요. 관리자, 여기 광역시장이 관리자 아닙니까? 이네들 A라는 사람이 오늘 지방선거 해가지고 광역시장 됐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군수가 됐네요. 그네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 몇 년이에요? 4년. 4년 하면 그만두죠. 5년차 새로운 특광 특특시장수가 선출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다시 이걸 바로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돼요? 자, 그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무엇이에요? 오른쪽에 5번의 1번. 이 공동구 관리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관리의 소요병이라고 해요. 잘했나요? 관리 소요병은 누가 내야 되냐? 이 공동을 점유하고 있는 한전이 있다. 수도사업소가 있다. 가스공사가 있다. 이네들인데요. 공동을 점유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라. 부담비율은 점유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주라. 관리비용은 연 이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하면 된다. 이 정도를 보시고. 가로 2번. 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든가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가 이 공동을 점유하고 사용하려면 바로 관리자한테 가서 점유허가 사용허가를 받아라. 돈도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용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2번과 3번을 엮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137페이지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이 나있죠.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아까 그 시설의 명칭 그리고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을 해 나가라고 했습니까? 도시 군계로 결정이라고 그랬죠. 결정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계획 시세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 논밭이 대가 있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공원을 설치하겠느라고 도시 군계로 결정을 해 놨다. 그러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다. 그래, 부지. 이 시설이 공원이면 공원을 설치할 예정자 되겠죠. 도로다면 도로 설치 예정 되겠죠. 그걸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지, 이 부지. 오늘 이렇게 결정 고시해 가지고 묶어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땅 주라면 아까 뭐 A다 B다 그러면 논밭 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정과 똑같이 그 토지를 농작물 경작에서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 고시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시설비로 묶이게 되었으므로 여기 지목이 된 땅이 있다. 이 땅이 지목이 된 땅이다. 그러면 여기다는 건축물 여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물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됐거든. 공작물 설치하지 못하도록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허가 내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특광 특특시장소 허가를 내지 않아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못하게 막아놓고자 이렇게 결정을 시행합니다. 그 내용을 미리 보고 그 다음으로 오겠는데 그 내용을 어디서 보시냐면은 155페이지 손잡고 가서 한번 봅시다. 155페이지 보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55페이지. 자, 같이 봅시다. 155페이지 보면 특광 특특시장소는 도시 군객 시설, 이게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됐다. 이 땅이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것도 줄 거 봐요.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것까지 줄 거 봐요.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하는 그것까지 줄 거 딱 거예요. 줄 거다면 그것도 이렇게 쓰나요? 그것도 입고를 해 가지고 같은 말로 그걸 줄이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는 그렇게 쓰나요? 도시 군객 시설 부지는 이렇게 도시 군계 시설 부지는 이렇게 쓰는 그래 이제 그걸 줄이면 이렇게 돼. 도시 군계 시설 부지단 말이야. 이게 도시 군계 시설 부지는 이 시설이 지금 공원 만들 땅이다 그러면 도시 군계 시설인 그 공원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금지시키는 효과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땅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결정고시된 도시 군계 시설 부지인데 여기다 이것 좀 하자라고 허가하셨는데 안 내줬다. 허가 안 내줬다고 해서 행정소 제기하죠. 허가 받도록 해주라 법원 판사한테 요구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판사도 이 규정에 따라 허가 안 내면서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세요. 자, 156페이지 보면 156페이지 156페이지를 보기에 앞서서 순서를 좀 바꿔서 어디로 가느냐 쭉 좀 이게 좀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저기 137페이지 봐보세요. 137페이지
137표 보면,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있는 땅층이라 가정해봐요. 땅층이라 가정해봐. 그러면 이렇게 오늘로서 도시 군가로 공업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고시 했단 말이에요. 결정고시하면 도시 군계획 시설 묶인다고 그랬죠. 도시 군계획 시설 묶여서 이거 허가 안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편입된 땅은 소유권 아직 박탈당하지 않는 상태지만 이와 같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땅주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제 공원을 시에서 조성한다는데 공원 조성사업이 집행돼야 그 시행자한테 우리가 땅값 즉 보상받고 나갈 건데 언제 그 사업이 집행될까 이걸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또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결정된 땅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있다. 미리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미리 이런 절차 거쳐서 도시군계획 시설이다라고 묶어놓거든요. 도로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정해놓고 사업 비용이 없기에 일단 묶어놓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기는 막대한 보상 플러스 사업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알려주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뭐라고 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공고를 해주게 돼요. 공고.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몇 년에 수립을 해서 알려주게 되냐면 3개월 이내에 해준 것이 원칙이에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보면, 자,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좀 고시가 있었다면 3개월 이내에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지원 조달은 이렇게 한다? 보상 이렇게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된다. 다만,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는 바로 그 시설정 고시부터 몇 년에 수립해도 됩니까? 2년. 그래. 그래. 2년에 수립해도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늦어도 몇 년에 수립을 해 나가느냐? 2년이 되겠죠. 2년. 원칙은 3개월이지만 외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될 때는 관계기관장하고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지방의회 듣고 수립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립하게 될 때 국장도 도의사도 직접 이 시설권에 대한 계획 위반자라면 국장도 도의사도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수 있고요. 수립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한테 원래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합니다마는 외주로 이 시설권에 대해 도시군가를 위반했던 자가 국토교통부장이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도 국토교통부장이 바로 수립할 수 있어요. 수립했다면 이 비율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 보내준다. 이거 송부라고 송부. 도의사도 자기가 이 시설권에 대한 도시군가를 위반했다면 자기도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시장군사한테 송부해줘요. 그러면 이네들이 그 내용을 권고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군가에게 이 시설권에 대해 도시군가를 위반했던 이방권자라면 수립권자 되는데 권고만은 이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에서 권고를 해주게 돼요. 자, 그 내용인데요. 가로 2번에 그 내용을 합니다. 가로 2번에 권고에서 동그라미 보면 특광특특시장에서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거나 국장 도의사한테 송받았다면 그걸 권고한다. 권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2번이 중요해요. 2번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나했죠.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수립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저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사업할 수 있는 보상 플러스 재원이 준비가 되어서 3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2년 늦으면 2년 아니, 원칙은 3년이라고 했죠.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외주로 일정한 경우는 2년에
수립하면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단계를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단계를. 이때 단계는 두 단계로 구분해요. 1단계, 제1단계 집행계획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없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렇게 결정고시 놓고 이 사업을 3년 이내에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이렇다라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공강시 1단계 집행계획이고 도저히 3년 이내는 보호상 플러스 재원이 조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고 3년 해야 하겠다.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권은 2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서 수립공강합니다. 그래 여러분 땅이 차 안에 편입됐는데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하고 나서 3개월 뭐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했건만 1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립공고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내 땅에서는 3년에 사업이 집행되어지니까 땅값 받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만약 단계별 집행을 수립공고했는데 제2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립공고했다면 내 땅에서는 3년 후에야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자체장은 자기 지역에 지금 이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1단계하고 2단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자체 내에 갑자기 무슨 공단이 들어와서 지방세가 팍팍 갑자기 들어왔다.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었던 사건이지만 예산이 준비돼가지고 앞단계에서 도로 설치사 뭐 공원 조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단계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야 특광 특득 시장수인 너네들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해가지고 매년 검토해서 그 건 중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다 싶으면 그걸 선정해서 1단계 딱 포함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당길 수는 있어요. 앞당길 수는 있어. 근데 1단계 집행에 딱 집어넣었던 건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돼서 2단계를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원칙을 위배했으니까 그것은 인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데 나중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2단계 집행계획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앞당겨서 사업을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내용이 바로 그 2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2번을 좀 잘 봐두세요.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 수립하되 중에 이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사업은 몇 단계 다 집어넣고 1단계 이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다 포함하도록 한다. 이때 특광특특시장에서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한다고요? 2단계를 검토해서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뽑은다고요? 그렇죠. 그래 이 3년에 시행할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 사업을 이를 1단계 다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땅에 있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 광장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로 딱 결정하셨어.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비로 묶어놓고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가 못 받아 막아는 상태인데 이 기간 내 원칙 3개월 이내 아까 예외적인 경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알려주라고 됐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게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지나서 내 땅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이걸 예측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간 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했는데 여러분 땅이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몇 년에 시행될 가능성 없습니까? 3년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아까 규제했던 것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봐보세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하지 않았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그러면 아까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를 이때 미안해. 규제 좀 풀어줄게. 허가 받아가라면 받아가라. 라는 건이 있어요. 그래. 규제 완화차.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저기에다가 가설 건축물, 임시용 가설 건축물은
전치기간을 3년으로 해서 보통 이거 가선점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거, 임시가짜 설치하는 거. 그래 이 건축을 허용하여 허가받은. 그리고 거기다 공작물 뭐 광고탑 같은 거 공작물 설치도 허가받아서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존에 저 안에 저 기존 저 건축물이 있었다. 그 건축물을 인간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부수고 다시 종전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할 수 있는데 이걸 개축이라고 그래. 이 개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병 같은 그 재해가 발생해서 멸시돼가지고 정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할 수 있는데 이걸 재축이라고 그래. 이 건축물은 이걸 허가 내주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여기에 봐보세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시설 결정할 때 없었던 건으로서 허가 받아서 건축된 가선점을 하고 이걸 결정고시할 당시 시설 결정고시할 때 없었던 이 공작물 허가 받아서 설치했던 공작물은 두 가지. 이것은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쯤 됐다. 저게 그러면 허가줬던 특강특특시장수가 바로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이 소유자한테 야 너네들 부담으로 너네들 소유자 부담으로 이건 보상 안 할 테니까 깨끗이 치워 원상 회복해 라고 명을 내려줘요. 이 명을 내리면 스스로 깨끗이 치워서 원상 회복해서 이 사반대 지정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보상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원상 회복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면 특광 특특 시정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립니다.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 합니다. 행정청에서 대신한다. 행정청에서 대신 집행해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그래. 그때 행정 대집행할 때 포크랩자 동원하고 그리고 뭐 인부 동원할 건데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키고요. 그때 적용하게 한 법이 행정 대집행법이 있어요. 법. 이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일정 고시했을 당시에 있었던 기존 건축물 이걸 허가받아서 다시 개축했다. 허가와 재축했다. 이것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바로 시행자 보상 처리하면 이건 철거할 수 있지 그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명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그걸 한번 체크하고 다시 오겠는데 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내용을 체크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156페이지 있어요. 156페이지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개발행해가지고 1번 자 특광 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 시설계획 고시부터 2년이 지날까지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밑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군계획 시설지대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 개발행위를 허가 동안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뭐냐? 1. 가선점을 건축 줄 것이고 2. 끝에 가운데 공작물 설치했다 줄 것이고 3. 건축물 개축 재축했다 줄 거예요. 포인트만 딱 다 줄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래서 가선점을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건축물 개축 재축 이게 중에 이 세 가지는 허가 내줘요. 그런데 가로 2번을 건넜대 봐요.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줄 거 가사건축물 건축이나 줄 거 공작물 설치 두 가지 허가한 토지에서 그 사업이 시행된 경우 그 시행 예정일 3개월까지 줄 거예요. 가사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가사건축물하고 공작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한다. 그 정도 보시고 3번을 건넜대서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은 그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치우도록 명을 내리는가? 가선점하고 공작물만 이걸 쫙 비교해 드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만 말씀을 쉬었다 하겠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이제 결정 고시했어요. 결정 고시하고 나서 아까 바로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했다 합시다. 수립 공고했는데 저 부지가 1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공고했다면 몇 년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3년에 사업을 하죠.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라면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3년 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사업비용이 없다, 보상 준비 안 됐다 해서 5년 차까지도 안 할 수도 있고 7년도 안 가가지고도 안 할 수도 있고 이 후랑상 알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야
10년 동안 방치했다도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기 있는 땅 주인들 사주로 거래소 통해서 팔아먹으려고 해도 누가 사질 않죠. 그리고 그 시에서 땅을 보상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받아가지도 않죠. 이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가 있다. 이걸 사업 미집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장기 미집행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비라 표현합니다. 이런 부지에서는요, 바로 이 안에 봐보세요. 저 안에 아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여러분이 중에 전이다, 답이다, 뭐 임야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 이걸 시설에 좀 오시 아까 건축물 건축 공영을 설치하지도 못하도록 규제해놨습니다. 그랬다 그래도 종종과 똑같이 그냥 농작물 경작해서 농사 지면 되는 것이고 나무 심어서 임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볼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편입된 땅 중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일정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 건축하가 공략을 설치하가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누가 가장 많은 재산권세의 제한을 받고 있느냐?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소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입행 도시 군객 설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땅 주인 중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만 야 너 지금까지 보상도 해줄 규정도 없기 때문에 보상도 안 해준 것이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뭐 네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다 봐 너만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그 땅을 사달라고 해봐라 라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만 매수 청구를 인정하느냐? 10년. 그때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매수 청구 대상은 채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만 매수 청구를 인정하느냐? 지목이 거기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지목이 대인 토지. 찾았나요? 그게 중요해.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해서만 매수청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 그 안에 있는 소유자가 매수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른쪽에 157페이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가로 1번 중에 도시 군객시설 요청으로부터 10년 동안 치고 10년 이내 밑에 줄로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 안에 정착물이 밤낮 변화가 있다,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매수무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무자에 따라 줄 것이고, 가로 2번 있죠. 매수무자가 있죠. 매수무자는 원칙과 예가 있어. 원칙과 예를 묶어봐요. 그때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 매수무자한테.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의 절차는 여러분도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죠. 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거 주지 마세요.